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저자이신 이현훈 강원대학교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반기 엄청난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IMF 발표에서도 엄청 세계 경제 후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 하반기가 남았는데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IMF 지금 말씀하셨는데 IMF에서 먼저 전망한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IMF가 사실은 뭐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데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수정치를 제시하는데요. 지난 4월에 이제 전망한치를 보면 세계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3.0% 성장하고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5.8%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1% 성장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한 2주 정도도 안된것 같아요. 얼마 전에 수정치를 사실 이제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9%,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8.0%, 또 우리나라 경제는 한 2.1% 역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OECD도 지난달 초에 발표한 그 세계 경제 전망치를 보면 올해 마이너스 6% 정도 성장한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한 1.2% 정도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나타난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우리 그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0% 성장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4%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실제 전망한 것보다는 더 심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IMF가 수정 전망치를 사실 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좀, 상당히 희망적인 가정에서, 사실은 발표한 전망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을 하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기본 가정은 올해 그 코로나 팬데믹이 전반기에 이제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다가 후반기에 가면 어느 정도 사그러질 거다 이런 가정이잖아요. 근데 실제 현재 상황을 보시면 뭐 우리 사회자님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실 텐데 올해 초에 사실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지난 4월 2일까지 조금씩 늘어나서 100만 명을 돌파해요. 3개월 걸렸어요. 1월부터 따지면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런 다음에 지난 6월 28일 날 이게 1000만 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100만 명 돌파하는데 3개월 걸렸는데, 다시 거기에서 10배 사실은, 가 넘는 1000만 명을 돌파하는데, 다시 또 3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면, 1차 팬데믹 다음에 2차 팬데믹이고, 이게 아니라, 1차 팬데믹이 계속되고, 올 가을, 겨울에는 더센 그러한 팬데믹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 전망하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사실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그 코로나 팬데믹을 전망을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만 간다면 단순 계산을 해도 3개월 동안 10배 사실은 증가했으니까 앞으로 3개월 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월 초니까 8, 9, 10월 초 정도 되면 이게 무려 1억 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그 IMF 경제 전망한 거라든가 OECD라든가 또 우리 한국은행이나 또 우리 그 KDI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망을 했는데 뭐그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KDI는 플러스 0.2%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땐 그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 마이너스 10% 밑으로도 떨어질 거다. 또 그게 내년에도 적어도 전반기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마이너스 최소한 5.0%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사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요, 금융시장은 정말 뭐 코로나 이전 상황을 돌파해가지고 막 정고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고점 이미 돌파했죠. 그렇죠. 예. 우리 사회는 이미 좀 뭔가 코로나는 이제 좀덜 무서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사실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한참 걱정할 때는 그래봤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만 명, 200만 명, 그 정도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려 지금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사실 미국도 지금 사실은 한 3만 6천 명, 7천 명이 최고점이었다고 했는데, 지난 5월 중순에. 그게 지금 3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매일 그 일일 확진자 수가. 또 이게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의 사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거기서 발표하는 그 숫자는 사실 또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것보다 사실 몇 배 사실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후반기 오면서 이제 북방부로 들어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 지금 전반기 우리 그 기업 현재 그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지금 실제 그 실적이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나오면 아마 다들 놀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발표가 아마 7, 8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그 7, 8월에 안 좋은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3월과 같은 급락 상황이 주식 시장에 급락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좋은 거는 사실 유동성 장세죠. 네. 그동안 이제 돈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뭐 미국에서 그 페드에서 돈을 사실은 뭐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실은 지금 뭐 아주 기한도 지금 2020년까지 무제한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주식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시장이 지금 잠깐 화랑세를 보이지만 그게 그 실제 경제 상황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좀 염려를 하면서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막상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해도 그게 크게 큰 어떤 충격으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알려진 악재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뭐 IMF나 아니면 OECD나 아니면 한국은행 KDI 그 경기 전망을 보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전망은 사실은 정말 베이스라인, 그야말로 희망적인 가정에서 잘 코로나가 거죠. 잡혔을 때의 시나리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써 감추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더 센 거 오더라도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자기들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도 할 일 다 할 것이다. 저는 할 일 다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아주 great lockdown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말 1929년 말 시작한 거의 10년 정도 계속 지속된 세계 경제 대공황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세계 대공황도 겪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기대감 중에 하나는 이제 치료약이 네네. 개발되지 않겠는가. 네네. 지금 벌써 뭐 개발됐다, 효과적인 약들이 몇 개 있다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 백신도 개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책을 쓰려고 사실은 많은 공부도 했고 또 많은 또 사실은 뭐 전문가 말씀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백신을 개발한다는 거는 정말 아주 잘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제한적으로 공급될 거다. 그것도 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군인들 정도 이렇게 할 거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과연 그 백신이 공급이 되려면 내년 후반기는 가야 될 거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것도 전제 조건은 현재 그 코로나, COVID-19이 더 이상 변형되지 않은, 변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변종이 나타나면 또 다른 그렇죠. 백신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다 희망적인 그런 가정에서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은 코로나 변종에 대한 심각성을 네네. 자꾸 나오는 그 네네. 이야기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건 사람들의 마음은 좀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저도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풀리니까 주식시장이 일단 화랑을 하니까, 더군다나 부동산도 확 폭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재 뭐 기업 경영 실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사실 발표도 잘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 상황이 나오고, 또 이것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 계속 된다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전반기 그래 마이너스 5.0% 성장했으니까 뭐 곱하기 2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심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밥을 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굶었어요. 한 7일 굶었어요. 그 정도 참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두 배를 만약 굶는다고 하면 정말 참기 힘들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 기업들 또 한계 그 노동자들은 참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또 그 사실 그러한 많은 그
대출하고 있는 그 한계, 그 가게들은 거기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긴 뭐 지금 1차 때만 해도, 1차가 사실 끝난 것도 아니죠. 지금 그렇죠. 점점 더 심해지고 네. 있는데, 한국은 이제 좀 뭐 잡혔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사실 뭐 매출이 거의 뭐 셧다운이 돼버린, 그러니까 뭐 매출이 거의 뭐 소비 활동이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더 지속된다고 하면 기업의 경영은 정말 심각하겠죠. 현금은 다 떨어지고. 정말 그게 전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래도 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뭐 고용을 좀 유지를 해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조금도 지급하고 했지만 뭐 이게 만약에 후반기도 가고 내년 전반기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뭐 정말 버티기 힘들 거다. 정말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가 그렇다면 계속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긴급 뭐 재난 구호 자금도 이제 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도가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실탄을 많이 쓴 상태인데 계속 이런 실탄을 계속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사실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연준에서 그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를 하고 이러저러한 그 재정 정책을 풀면서 그 재정 정책을 풀었을 때 그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실물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또 되게 먹힌 거죠. 지금 금융시장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통화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네네. 분명히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두 가지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인플레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인플레는 아니고요. 자산의 인플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플레를 계산하려면 이제 물가지수를 계산해서 그것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따지잖아요. 물가지수 계산할 때 자산 가격은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은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일반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경제가 나쁘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냥 그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인플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세계 대공황 같은 상황이 와서 만약에 크게 한번 침체가 되었다가 이게 뭐 V자형이라든가 그래도 뭐 제이커브 뭐 이런 뭐 나이키형으로라도 좀 더 회복이 된다면 인플레 걱정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침체되었다가 다시 급하게 회복되는 경우, 최소한 뭐 나이키형으로라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플러스 잃어버린 20년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그때 뭐 일본이 사실 돈을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재정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래도 인플레 안 생기고 디플레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 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산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어쨌건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나쁜 건 없잖아요. 자산이 상승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더 걱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세계가 사실은 돈을 풀잖아요. 돈을 풀게 되니까 누가 이득이에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득인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평등하다. 처음에 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하고 세계를 번져나갈 때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리는 거예요. 뭐 몇몇 보고서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코로나 사태로 확진자가 되는 사람, 감염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집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 재택근무 못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그 집에 그 거주 요건이 너무 나빠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해고도 당하고 또 임금도 또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인데 돈은 풀렸어요. 그럼 돈은 풀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사실은 또 합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것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는 어쨌든 경제가 나쁘니까 일단 기업도 살려야 되고 소비자들도 어쨌든 어떻게든 당장 소비를 좀이라도 진작시키려고 돈을 풀긴 푸는데 물론 그래도 조금씩 혜택이 가겠죠. 그렇지만 더 큰 혜택은 사실은 이게 자산가들에게 가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돼버리면 미국처럼 사실은 이 계층 간에 그런 갈등이 폭동으로까지 사회 불안으로도 간다. 그걸 항상 염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현상들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될 상황은 일단 현실을 냉철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경제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 통화는 사실은 뭐 money is veil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돈을 푸는 것은 현실을 가리는 면사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사포 속에 있는 그 돈이 풀려서 유동성 속에 가려진 진짜 현실, 일그러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은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기업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소비자, 가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 KDI 다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나라가 그래 양호한 그러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 그것도 좀 사실 걱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가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전반기에 극성을 부리다 후반기에 나아질 거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정말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미국이 나쁘고 중국이 나쁜데 유럽이 나쁜데 우리가 홀로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 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전망을 믿지 말아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2008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세계 금융위기가 있을 때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할 때요. 제가 그 숫자를 잠깐 보면 그때 4월입니다. 4월에 그 IMF가 전망했는데 2008년도에 3.7%, 2009년도에 3.8%, 3.7%, 3.8%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2008년 마이너스 0.1%, 그리고 2009년은 마이너스 2.5% 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그걸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게 우리 98년, 97년도 말에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IMF 체제라는 데로 들어갔죠.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점령군처럼 왔죠. 사실은 실제 뭐 530억 달러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그때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98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 와가지고 98년, 97년 12월 전망할 때 내년도에는 한 3.0% 플러스 성장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98년 2월에 1.0%. 5월에 딱 요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IMF나 뭐 그 OECD 또 한국은행 이런 데서 전망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 해에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세 번을 계속 수정치를 내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전망하는 기관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희망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한다. 근데 우리는 희망적인 가정에서 하면 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비관적인 일들이 현실이 됐을 때는 엄청난 자산 가격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계심을 갖고 대처를 미리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세계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929년 그 10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사실은 미국의 그 뉴욕 스타마켓이 이제 갑자기 크래시가 딱 되면서 사실 시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 조금씩 조짐은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사실은 굉장한 호황이었어요. 한 10년 이상 정말 금세기 최고의 호황이다. 20세기 최고의 호황이다 했고요. 그래서 사실 돈도 많이 풀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기업들은 뭐 그 상품 생산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가계 부채가 막 늘어나고 있었고요. 또 노동자들은 그때 막 기계화 막 자동화를 막 하잖아요. 그럼 자동화 시설이 막 들어오면서 기업들의 임금이 줄어들어요. 또 동시에 또 무슨 상황이 되냐면 그 해에 또 29년 그 해에 흉작이 들어가지고요. 그 농부들의 그 사실은 그 농업 소득이 줄고 또 반대로 또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유럽에서 또 사실은 그 농업이 이제 다시 또 살아나면서 경쟁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도 소득이 줄고 일반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다시 말해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는 줄 알고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나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팔려나가지 않는 상황. 그것을 뒤늦게 딱 깨닫고, 이건 아니네. 그 면사포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실은 세계 그 대공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지금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여튼 뭐 투자자 입장에서야 지금 이게 유동성 장세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희망적인 사람들은 네. 뭐 기본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또. 우리 시청자들은 대부분 자산 투자가. 그렇죠. 뭐 근데 조심은 하시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그냥 사실은 나약한 인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제가 네. 뭐 하여튼 그 모두가 그 좀 뭔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좀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잘 그 균형은 감각을 좀 찾으셔가지고 참조하시면서 네. 투자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